2019년 9월 2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1층 일단 패스 저번에 1층에서부터 난리였어 오늘은 그냥 바로 2층부터 바람소리 와 바람소리 미쳤어 뭐예요? 걸렸어? 빗소리 오지는 절대 안 도망가. 어? 어? 홀리지 마. 진짜 이거 잠깐 홀리지 마. 부적 태우면 안 돼. 지금 부적 태우는 순간 나는 죽는 거야, 그냥.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뭐야? 사진 어디다 감췄어?
뭐야 이거? 여러분들 침대 밑으로 저를 꾹꾹 올라가겠어요. 지금 다리에 엄청 아픕니다 지금. 온다. 잠깐 파도 없잖아. 잠깐. 안전한 지역이 없어. 여러분들, 3층에 박일도 플러스, 발락 플러스, 황대두 플러스, 바포메트 플러스 다 있습니다. 3층. 이건 부적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틀리죠? 어디 있어 지금? 엄청 쎄. 졸라 쎄. 이 부적으로도 안 돼. 기운이 누구로 떨어지나? 어? 나와. 실장 나무들 오해 없게 만들어.
커튼이 공격하면 젖대는 거야. 나와. 그만하라겠어. 그만하라겠어. 그만하라. 하지 마라고. 여러분들, 서로 뭔 대화를 하고 있어,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그 얘기 같은데? 나를 어떻게. 잠깐만, 여러분들. 소리 집중, 초집중. 말이 이상하게. 찾았다. 자, 여러분들 얘기해봅시다. 벙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스탑 스탑 플리즈 스탑 플리즈. 웨이트 어 미닛.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하고 기운이 사뭇 틀립니다. 어제는 쫓기듯이 나왔지만 오늘은 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해꼬지가 덜어졌고 장난도 그렇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많이 기운이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아마 고모가 준 부적 효과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겠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